제가 메이크오버 유튜브에 하실 분 사연을 받고 그리고 또 인스타에도 올렸는데 저 옛날에 제가 아기 둘째 낳고 나서 저희 집에 와서 저를 운동을 시켜주던 선생님이 연락이 딱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메이크오버를 해드리고 싶고 진짜 그 아기 태어나서 거의 처음 만난 것 같으니까 그 아이가 지금 6살 이제 7살 되거든요. 5-6년 만에 만나서 제가 메이크오버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도 너무 반갑고 우선은 1차로 먼저 시작을 하고 이제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메이크오버 해드리는 제가 그때 7,777명 넘어서 진짜요?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거의 만 명이 다 돼가더라고요. 선생님 고민이 뭐예요? 별로 크게 시술을 하지도 않는데 네.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네. 매번 머리 길이가 한 이 정도에서 한 이 정도? 네. 가슴 밑으로 내려가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건조해. 약간 그건가 봐요. 네. 그리고 진짜 대기도 못하고 똥손이라고 맨날 그냥 머리 드라이하는 식으로 근데 저는 막 이렇게 치렁치렁한 그런 긴 머리 항상 그런 웨이브 갖고 싶은데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샴푸 광고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머리는 모발이 얇아서 네. 머리가 길면 길수록 영양이 끝까지 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 물 많이 드시고 사실 피부도 똑같잖아요. 근데 모발도 수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둥그란 얼굴형이어서 스트레이트 직선 머리는 얼굴이 되게 포커스가 되거든요. 근데 어떤 면으로는 또 시선이 약간 분산돼야지 더 아름다워 보이기도 해요. 시선이 분산되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얼굴 길이를 한번 끊어준다던가 살짝 이렇게 옆으로 뻗치는 앞머리 같은 게 있으면서 아니면 아까 말했던 대로 그냥 굵은 웨이브, 아주 굵은 웨이브 가는 웨이브는 얼굴이 더 동그래 보여요. 아주 자연스러운 살짝 펄 느낌 있는 웨이브도 예쁜 것 같고 이제 뭐 레이어나 이런 느낌 자체가 없으니까 또 더 이제 심심하고 펄을 살짝 넣는다던가 아니면 층을 조금 내서 볼륨도 좀 있어 보여도 예쁠 것 같고 만약에 기를 거면 층을 약간 중간에 한번 끊어주는 것도 좋고 페이스라인 이렇게 묶었을 때 살짝 이렇게 떨어지는 거 발레 선생님 한 머리 샥 흘러내리고 이런 거 저는 머리를 묶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그거는 페이스라인 커트라고 묶었을 때 라인이 살짝 이렇게 보이게 그런 거 잡아보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드릴게요. 좋죠? 하고 샴푸하고 저도 좀 도구를 준비해서 우리 다시 만나요. 네. 자, 우선은 도구를 소독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길이는 지금 거의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파마를 하면 조금 짧아져요. 그래서 자, 여기에 다이아몬드 섹션을 떴고 삼각형으로 뜨고 나머지 요런 머리들을 너무 그냥 원랭스라서 색깔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움직임을 주고 싶어요. 층을 또 많이 내면 고급스럽지 않으니까 층을 많이 안 내고 위에 있는 머리로는 그냥 덮을 거예요. 기장을 건드리지 않고도 이렇게 느낌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다이아몬드 섹션 이거 풀어서 그냥 이렇게 덮는다는 거죠. 층 만들자는 생각하고 얼굴형을 생각해서 자른 거라서 얼굴이 동그란 쉐입인데 여기다 한번 섹션을 동그랗게 뜨고 그 다음에 커트를 동그랗게 하고 그럼 얼굴이 더 동그래 보이는 거예요. 라운드 쉐입을 넣으면 이 다이아몬드 섹션을 떠서 약간 트라이앵글 삼각형 쉐입을 여기 넣어주면 약간 더 세련되면서 얼굴 동그란 걸 조금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내 얼굴에다가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고객한테는 이미지로 기억돼요. 되게 여성스러워 이런 느낌으로 이제
속에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근데 원랭스는 그냥 아무 느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거고 뭐 그렇다고 나쁘진 않아요. 원랭스도 엄청 세련된 머리예요. 자, 그리고 앞머리는 이제 좀 말려서 자를게요. 이거는 말렸을 때 기본적으로 살짝 뜨거나 점핑이 있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여기는 말려서 느낌 보면서 제가 이제 제 컷 할 거예요. 오, 가벼워요. 그죠? 계속 오랫동안 이제 원랭스만 하다가 이제 층을 내니까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여기다 이제 살짝 웨이브를 넣어볼 거거든요. 꿈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느낌만 있으면서 고급스럽게 시선은 좀 분산되게. 우선은 우리의 시선을 약간 분산시킬 거예요. 얼굴로 가던 시선을 머리도 보이네? 여기서 뭐 머리가 살짝 끊어지는 것 같으면서 뭐 가르마 이런 거 이런 디테일들이 메이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에 시선을 분산시켜서 예쁜 모습을 부각되고 안 예쁜 모습을 보여지지 않게 만드는 그런 효과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너무 라운디한 레이어로 잘랐다면 너무 더 동그래 보이는데 조금 막 트라이앵글이랑 섞어서 잘랐으니까 시크한 느낌이 있으면서 좀 동그란 느낌으로 보완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죠. 묶었을 때도 이게 층이 조금 있으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머리, 이거 좋다. 이렇게 묶으면 조금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좀 더 동그란 얼굴이 아무래도 여기가 가려지니까 조금 더 길어지면서 날씬해 보이고 얼굴 형으로 갔을 때는 동그라니까 부분을 조금 보완시켜 볼 수 있는 이렇게 여러분 잘 보셨어요? 파마로 이런 머리가 나오냐고 물어봐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내일 파마를 할 거니까 그 사진도 제가 유튜브에 공개할 거고요. 이렇게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하게 펌을 해서 좀 자연스럽게 부분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개념이나 아니면 여러분들도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제 얼굴형 영상 있잖아요. 거기에 엄청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면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달아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선생님.